시작합니다. 로이샤하시 캠페인 9번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는 8번에서 레이너와 싸우고 레이너는 도망을 치고요. 헨슨 박사가 사실 젤라가 무슨 군주였고 아위후루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위후루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구하러 간다는 내용이 써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먼저 난이도 일반, 아주 어려움. 이게 뭐야? 뮤탈리스크 타락기 불이 군주 사망 시 100% 확률로 인구수만큼 갈기를 생성한다. 5분마다 병력 지원이 된다. 무리 군주 사거리율 증가, 공생충 사망 시 범위 피해 라고 돼 있습니다. 타락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닌데? 갈기가 있는 거면 갈기를 할까? 병력 강화, 잠복 증가. 아, 뭐하지? 하나씩 해볼까요? 이건 고민 많이 되네. 로이샤씨, 시그마 사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에 도착했구나. 거기가 어디인지 아위후루가 있을 거다. 수색해보거라. 이제 무리군주가 나왔네요. 저그 최강 유닛 중 하나죠. 울트라와 무리군주. 저기지, 여기에 다른 저그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위후루의 무리인가? 아! 이건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조촐한 환영 인사가 마음에. 아,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네 로이샤 씨. 얼굴 좀 환해졌죠 지금? 저그의 지배가 풀리니까 환해졌죠? 새로운 신을 섬기고. 이 무리 어미를 이용했는데 잘도 낫게 사지러 왔구나 로이샤 씨. 아, 헨슨에서 얘로 갈아탔나 보다. 아, 배트크루저요? 틈새의 군주인가? 잘 맞췄군. 곧 다시 올 거라 말했었지. 이번엔 저그랑 싸웁니다. 여태까지 저그랑 싸운 적은 없었죠? 저그 혹은 테란 혹은 프로스랑 싸웠는데 이번에는 저그와 싸우게 됩니다. 나요를 어떻게 한 거야? 이 나약한 무리함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빼앗는 건 너무나 쉬웠지. 역시 프로토스에 비해 저거 훨씬 효율적이더군. 무리어미 하나를 지배하면 전체가 넘어오니 말이야. 프로토스는 그 어둠의 기사가 눈치채고 공격을 왔었죠. 급조된 무리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신에게 걸맞는 무수한 육체와 부하들을 얻었지. 뮤탈리스크 그 주변에 뭐 날아다니는데? 저그 무리도 만만치 않을 거야. 상대 강화를 시켜놨으니 신이 갈림하고 죽음을 선사해준 로이샤 씨라고 합니다. 강화 될만하죠.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배틀크루저요?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독된 데이터 디스크 Y 내용을 봤을 때 틈새 군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물 젤라가 뿐이다. 그러므로 틈새 군주가 오기 전에 반드시 유물을 손에 넣어야 된다. 방해해야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라 라고 합니다. 자, 말이 너무 많아. 아위후루일지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틈새의 군주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어요. 자동으로 충전해줘. 바로 올려줍니다. 이거 바로 이것도 세일을 하네. 일단 하나 더 지어주고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4단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올려줍니다. 자치령 한 대가 있다. 자치령 한 대까지. 이번 거 자원이 굉장히 풍족해요. 아니군요. 가스만 풍족하네요. 공중을 쓰다 보니까 가스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나쁠 거 없죠? 이거 방어 먼저 합니다. 방어비 확실히 비싸긴 하다. 아, 이거 지상을 할 필요가 없나? 공중을 해야 되나? 아, 괜히 했네. 공중 방어. 공중 방어. 아, 공생중 쓰지? 맞다. 주둥이 약점이 있다. 점액 지상만이 포자 주둥이 공격 공중만이 할 수 있지. 종료 위치 범위를 잘 파악해서 잘 두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캐고 하나 둘 셋 됐다. 일단은 일꾼 먼저. 인구도 풀이 아니네요? 풀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너의 정신 연결을 유지하기 힘들구나. 틈새 군주가 방해하는 것 같다.
아, 액티브 스킬 생긴 거야? 야, 안 그래도 강한 무리 공주한테? 아, 저기 자원이 되게 많네. 얘들아, 좀 가서 가져올래? 적 있나요, 여기에? 원래 미션에서는 적이 있군요. 여기도 있군요. 약간 혐오스럽군요. 공생충의 방어력은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공격력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둥지탑도 꾸준히 올려주고요. 굴라까지 올라가 있네요, 여기는. 3개, 4개, 5개 다 하고, 이제 건물 지어야지. 건물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일단 히드라는 필요할 것 같아요. 히드라랑 울트라는 필요할 것 같고, 병신집에도 없고, 여기까지만 올려둡니다. 공생충 때문에 울트라 관련 업글도 다 돌릴 거기 때문에. 잠깐 좀 세다. 2업이야? 아, 장난하나. 아, 죽으면은 공생충이 나온다? 점액주둥이와 포즈주둥이에게 공생충을 제외한 유닛 5마리 이상 잃지 마세요. 아, 주둥이에게 주둥이라는 게 있나 보네. 된 거야? 아, 됐다, 됐다. 기본 진화. 3마리까지 나오게 합니다. 고급 진화. 군단의 방패를 효과로 획득해서 원거리 피해와 방사 피해가 40% 감소한다. 아, 별게 다 있네. 다 해버렸다. 아, 뭐 어때? 뮤탈은 약간 좀 기동성을 살릴 유닛이라 여기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가스나 먹고 오겠습니다. 공업, 방업, 업글을 꾸준히 올려줘요. 아,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 혹시, 아, 있네. 땅굴망이 있네. 땅굴망 있으면 괜찮지. 아, 이것도 방어 올려주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뭐 무리군주 뽑아야겠죠? 전체적으로 해서. 아, 왔다. 아, 얘네 이렇게 오네. 이렇게 오고, 얘네 방어용으로 공격을 나서겠습니다. 맵은 약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포자주둥이가 있고, 거기서 병력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공생충은 괜찮다. 종자가.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뭔 짓이냐? 해치워라. 왔다. 일단은 오브로드 빼주고, 업글 다 돌려주고요. 업글 충분히 돌려줘요. 당장은 뭐, 아, 가스가 없다. 아, 가스 많이 부족한데? 얘네만 해서 1번에 두고, 얘는 2번에 이렇게 두고. 아니? 딜 해줍니다. 비싼 애들이니까 잘 아껴줘요. 비싸니까, 비싸진 분들이니까. 영수도 뽑고. 가자. 벌써 다 했어? 아, 업글 풀풀 올려줍니다. 업글 진짜 빨리 된다. 아, 업글 때문에 가스가 없는 거구나. 아, 가스 왜 없나 했네. 아, 이분들 이렇게 있으시군요. 어, 잘, 잘. 아! 아, 이거 많이 위험하네. 쏘고 와. 그러면은 일단 업글 돌려. 좋아, 해치워. 좋아, 이거 괜찮은데? 워낙 지금 일단 일로 보냅니다. 감시탑 같은 게 있나요? 자, 자원 캐는 데가 이곳에 있죠. 지금 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업글 수치도 일단 기존보다 훨씬 높고. 뭐야, 왜 이렇게 안 터져? 이거 뭐냐? 좋아, 터뜨려. 다 터뜨려.
광명이 벌써 고갈됐어? 아, 왜? 아, 좋아. 2초 동안 뒤덮습니다. 지상륜에서 살덩이로 뒤덮는다. 아, 뭔데 이렇게 튼튼하냐? 아, 바퀴 이거 업글되는 거 찍혀있구나, 애도. 8레벨이네, 얘네. 그러면 뭐 튼튼할만 하지. 제거해주고요. 돈이 많이 났네요. 빠르게 던져주겠습니다. 땅굴벌레들. 아무래도 무리군주님이가 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업글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완벽하지 않나? 일단 방어타워 막 지워주고 덮어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와봐. 얘네는 들어간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예, 한 명만 와봐. 풀이지 마나, 들어가. 잠깐만. AI가 멈춰야 다행이야. 자, 가봐. 잠깐만. 없는데? 퀸이? 퀸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왜 안 들어갔니? 아, 그만 가. 야, 다 터졌잖아. 큰일 났다. 잠깐만. 좀 많이 오는데? 끝없이 오는데?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아, 일단 와봐. 아, 예. 잠깐만, 그거 어디 갔어? 예. 나와. 아, 그걸 왜 내 걸 깨? 미친놈아. 이거라도 소환하자. 아, 아쉬운 대로. 너희는 이거라도 소환해. 문제 아니잖아. 돈만 주면은. 그치. 잠깐만. 안 나왔는데 이거? 이거! 아, 얘가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아, 다시 하죠. 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천천히 좀 하죠. 아, 어렵네. 공생충을 한꺼번에 뽑아서 공격을 보내도 군단 숙주가 있으면 괜찮네. 군숙도 어딨는 거야? 밀리에만 기어나오고 말이야. 일단 병력가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자폭진 하냐. 뭐야. 그걸 살짝 조금씩 템포 늦춰주고 캐리건의 메시지 동생충 먼저. 아, 좋아. 터지면서 데미 들어간다. 그래서 5딜? 잘 터지죠? 세다. 이건 세다. 아, 이거 자폭제나 괜찮다. 나쁘지 않다. 자동. 아, 좋아.
일단 캐고. 무리 군주 이 정도 다섯 마리로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공중인데. 좀 돌리자. 지상에 맹독 중이요? 아, 근데 맹독 중이 더 비싸서요. 예, 저도 그 아예 그럼 무리 군주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 얘네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뭉쳐 있다가 한번 딱 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면서 소모시키는 형태라서 맹독 중 하면은 저 제쪽만 막 손해돼서. 일단 풀업 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모사가 없죠. 아, 원하는 윷이 없다. 돈도 약간 부족하고 후반 가면은 일단은 타락기 많이 뽑습니다. 이게 뮤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적에서 계속 나오고 쌓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울트라 저글링으로 가면은 뮤탈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락기로 막아주려 그러면은 포자가 때리니까 이러면은 깨지잖아요, 임무가. 그런 것도 있고. 아, 일단 아까랑 같은 체제로 다른 건 제거해줍니다. 이거 두 개. 아래부터 할까? 아니야, 이거 먼저. 업그 계속 하면서 공중은 지금 1업이 됐으니까 됐다. 우선 얘 먼저 해줍니다. 타락기 먼저. 공격 대상이 느려진다. 아, 상대 나 업그레이드 돼 있네. 이거 보면은 일단 퀸 먼저. 아니, 이거 먼저 때려버리자. 때려봐. 야, 퀸. 어, 잡았다. 됐어. 충분해. 빠져. 이것만 깨고. 돌아와. 힐해줘야 돼. 하나 더. 업글. 아, 가스 안 깼어? 하나, 둘, 셋. 가스 안 깨고 있었어? 아, 진짜. 자, 일단 힐해줘. 에너지, 야. 야. 너 타봐. 가스 먹으러 가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가스 먹으러 가자. 어! 아, 맞아. 아, 됐어. 하나 정도는 괜찮아. 하나도 안 먹히면 돼, 이제. 좋아. 느려지고. 좋아. 그런 면이 없죠? 묵은 업글을 못 시켜준 게 조금 아쉽네. 그래도 뭐, 잡기만 하면 되지. 바로 빼줍니다. 아, 바로 빼기 전에 이건 깨고요. 아, 이거 아직도 못 깼어? 좋아. 아, 이건 뭣이요? 이건 뭣이요? 다 제거하고.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다 돌아와. 다 돌아와. 이거 힐하고, 힐이란다. 이거 하고 있고, 난 이거 업글 다 돌려줍니다.
뽑고, 업글. 됐다. 근데 200. 좋아. 좋아, 좋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깹니다. 공중부터 해서 하나씩.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지상으로 저걸 밀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래? 히드라 가. 좋아. 어우, 야야야. 일로 와봐. 어우, 미치겠네. 7, 8, 9. 어우, 좋아. 하, 바드라인데 또. 일단, 일꾼도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냐? 자. 좋아, 좋아. 저걸 밀 정도의 바드라가 과연 쌓이는 날이 올까? 옆에 먼저 깨요. 변이덕. 아, 좋아. 아, 차이가 있다면은, 아, 돌연변이 안 생겼어. 아, 굴락, 아, 못 부겠어? 아, 진짜. 아유, 정말. 빨리 깨자. 깨는 게 살 길이다. 좋아. 좋아. 아, 뭐 터지던 말던. 말하다 빠졌죠, 킨.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공중에 하는 거야, 이것도? 뭐, 어쨌건 잘 밀어내고 있지. 어, 좋아.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 힐을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집어넣냐. 됐다. 돌리고. 아, 좋아요. 이제 풀업이다. 풀업하고. 됐다. 됐다. 아. 자, 와봐. 얘네로. 이 정도 받으라면은. 깰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얘 먼저. 잡고. 그 다음 이거. 오! 어! 어! 아니지, 아니지! 방금 벌써 고갈됐어?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터졌잖아. 아. 열심히 해야 돼. 아, 나 건물도 안 졌니? 정신 차리자. 또 안 졌을 거 아니야. 그치? 울트라도. 아, 바퀴를 뽑지 말고 울트라를 뽑을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공동은 최소화. 여기도 업글이 지금 히드라와. 일단 히드라.